기대가 돼요. 톱마스터와 쿼드 코어텍스의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박 터지는 싸움. 아, 그죠? 네. 아무나 이겨라. 저는 아무나 이겨도 돼요. Gear Times. 팬더에서 톱마스터도 저에게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와 함께 톱마스터를 저희가 렉타임에서 이미 먼저 다뤄봤는데요. 다뤄봤지만 네. 참 잘 만들었어요. 아, 좋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 이펙터 시장을 혼자 독식하고 있는 악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쿼드 코어텍스인데 그 캠퍼의 10년이 끝나고 그 화려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를 대체할 악기가 과연 뭐가 됐을까 뭐가 될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쿼드 코어텍스가 진짜 혜성같이 등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과연 쿼드 코어텍스의 라이벌이 나올 것인가 라는 또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바로 톱마스터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쿼드 코어텍스는 조금 운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캠퍼는 10년 동안 진짜 독식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 그 대항마인 그 프랙탈이 있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프랙탈보다는 점유율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근데 톱마스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쿼드 코어텍스가 이제 군림한 지 한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죠. 바로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 톱마스터가 좀 일반화가 된다면 쿼드 코어텍스는 되게 많은 점유율을 톱마스터 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캠퍼가 군림하는 동안 그 프랙탈이 그 비율로 봤을 때 캠퍼가 구면 프랙탈 1.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8대 2도 아니에요. 사실 9대 1. 제가 봤을 때 9대 1도 많은 것 같아요. 뭐 9.5 대 0.5 맞아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 쿼드 코어텍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프랙탈을 계속 쓰고 있던 유저들은 여전히 좀 그 장비를 바꾸는 거에 대한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갈아타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유저들도 있고 나왔으니까 지금 건우 씨, 인우 형 저는 완벽하게 쿼드 코어텍스로 넘어갔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캠퍼가 있긴 합니다만 캠퍼는 그냥 작업실에 짱 박아놨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녹음실에 가거나 공연장을 갈 때는 쿼드 코어텍스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캠퍼는 그냥 작업실용.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잘 키지도 않는다. 네. 왜냐하면 쿼드 코어텍스가 로딩 속도도 훨씬 빠르고 맞아요. 안에 들어있는 소스도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어타임즈 쿼드 코어텍스 편에 그 쿼드 코어텍스 해외에서 뮤지션 오신 분 있잖아요. 네. 그 편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쿼드 코어텍스가 자유도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이 세팅에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캠퍼가 불편해서 사실 전혀 안 키고 있는데 지금 톱마스터도 거의 그런 자유도가 지금, 나옵니다. 네, 자유도가 나와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라베아 마사드 편에서 제대로 다뤘었는데 이번에 이 톱마스터의 이제 또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팬더에서 나왔기 때문에 팬더의 앰프와 이펙터들이 아주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팬더예요. 팬더예요? 팬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보셔도 아주 뭔가 야 이게 아주 제대로 팬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매한 그 앰프명으로 USA 뭐 65 USA 클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게 팬더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65 리버브 디럭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앰프 헤드 앰프의 로고가 그냥 팬더가 박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요. 그 멀티 팩터를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멀티 팩터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멀티 팩터 특유의 그 디지털화된 사운드 그리고 2차원적인 그런 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캐비넷 시뮬레이터 시장이 이 쿼드 코어텍스가 군림하면서 또 같이 성장한 게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대 그 반작용으로 이제 그게 그렇죠, 같이 성장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톱마스터의 이런 좀 나름 빈티지한 그런 성향이 그 부분에 쿼드 코어텍스의 어떤 그런 하이테크적인 그 감성을 조금 나한테는 좀 안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역을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렉타임에서 이미 프리셋 투어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사운드를 막 들어본다기보다는 하나 들어가서 사운드 세팅을 어떻게 하고 맞아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또 렉타임에서는 다양한 장르 마토 씨도 오셔갖고 젠트도 한번 해볼 거고요. 맞아요. 과연 이 톱마스터로 어디까지 가는 건가? 성향에서부터 젠트까지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나오는 멀티팩터들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한계가 없는 그런 사운드 맞아요.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톱마스터로도 하이게인 할 수 있고 그리고 쿼드 코어텍스로도 얼마든지 빈티지한 그런 싱글 코어의 사운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프리셋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사운드에 더 친화적이고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막 찾은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만지면은 이런 빈티지한 옛날 그런 싱글코일 사운드가 나온다더라. 그렇죠. 나온다더라. 이거랑 켜자마자 그게 있더라라랑은 이게 느낌이 다른 거란 말이야.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톤마스터 프로에 대한 뭐 이펙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간단한 것들, 중요한 것들만 가볼게요. 100개 이상의 톤마스터 앰프 이펙트 모델이 있고요. 6,000개 이상의 펜더 제작 IR이 있습니다. 7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4개의 FX 루프와 60초까지 지원하는 루프,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인아웃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kg 무게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 코드 콜텍스에 비해서. 네, 무게는 좀 무겁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더 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FS 모드, 풀 스위치 모드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픽적으로 인터페이스적으로 진일보낸 부분은 뭐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곳에 텍스트를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리셋의 이름을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뱅크와 이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뱅크 업을 하면은 지금 하나에 여섯 개씩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은 그 다음 여섯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섯 개씩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의 프리셋들이고요. 이걸 누르면 이 프리셋 안에 뭐가 켜져 있느냐. 그죠. 네, 그렇죠. 팬더 디럭스 리버브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페이스 딜레이 이런 식으로 켜져 있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밟았다 하면은 이게 들리는데? 그렇죠. 요거를 딜레이를 끄게 된다. 딜레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프리셋을 만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로얄 톤이다. 그럼 이걸 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게인을 여기서 이렇게 만지실 수도 있고요. 게인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인터페이스 다 가능하고 게인을 당연히 여기서도 그렇죠.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작이 가능해요. 게인 만져주시고 톤 만져주시고 프레젠스 만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엑시트 나간 다음에 로얄 톤 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앰프도 들어가 볼게요. 네? 앰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역시나 뭐 이런 3밴드 EQ와 뭐 리버브 양 이런 거 전부 다 조절하실 수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누르고 옆에서 만지셔도 되고 당연히 여기서 만지셔도 됩니다. 리버브 이렇게. 리버브 양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네. 아이 좋습니다. 진짜 재현을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요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 쓰게 되실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해요. 이게 되게 편해요. 네. 좋습니다. 움직이는 거. 그리고 보소. 이쪽에서 게인을 조금 빼서 좀 클린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볼륨을 줄여. 볼륨을 줄여. 좋아. 좋나요? 네. 좋아요. 좋나요? 네. 좋아요. 딜레이 들어가셔서 딜레이 세팅도 당연히 타임 탭으로도 그죠? 피드백도 올려주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펙터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자,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여러분들 이펙터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로 가볼까요? 네, 이펙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펙트에서 뭐 스톤박스,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는데 스톤박스 부분에서 뭐 이쪽에서 뭘 하나 추가해볼까요? 네, 부스트를 하나 추가해볼까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거. 좋죠. 네, 컨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이펙터를 추가를 하시려면은 추가하면 옆쪽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그 순서를 바꾸고 싶다. 눌러서 사이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좋아요. 부스트 레벨을 쫙 올려볼게요. 딜레이 꺼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앰프 가셔서도 앰프 모델을 여기서 바꿔볼까요? 네, 바꿔볼게요.
아, 여기서 와, 그렇죠. 이런 스피커 위치죠. 디테일한 네, 스피커 이런 위치들도 다 마이크도 지금 설정할 수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보니까. 엑시스도 어디다가 할지. 마이크 57 컨덴서 리본 로우컷 하이컷. 아, 너무 잘 됐다. 그래요. 이쪽에서도 캐빈을 다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캐비넷이 있죠. 되게 어두워졌죠, 소리가. 캐비넷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운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높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팬더 앰프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도 볼까요? 이런 어사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 페달에 대한 얘기 잘 됐네요. 풋스위치 어사인, 또 프리셋 세팅 이렇게, 그리고 애드 블럭 이렇게 하면 블럭을 어디다가 추가할지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 글로벌 EQ, 그리고 오토 디스플레이 브라이트니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브라이트니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이거 디스플레이의 밝기 그죠. 자동으로 조절하시는 거고요. 팩토리 리셋, 그리고 뭐 어바웃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펌웨어 버전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법을 많이 알아봤는데, 그러면 좀 다른 좀 뭔가 여기에 많은 애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모드를 바꿔주고요. 이게 가장 유명한 지금 프리셋이거든요. 5150.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 프리셋 하나 때문에 이거 산다는 사람이 있을 만큼 네. 5150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5150. 자, 여기서 뭐 게인 좀 올려볼까요? 아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또 캐비넷 보면은 요렇게 캐비넷에도 이제 요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와, 이건데? 내가 듣던 소리는 이건데? 와, 기가 막히네요. 아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이랑 프레젠스만 조금 줄이면 이거죠, 이거. 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리버브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리버브도 믹스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디케이를 좀 줘야겠죠. 네. 디케이가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이 스위치 모드에서 켜볼게요. 네? 지금 이쪽에 그린박스 추가되죠. 그린박스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버드라이브 제로인데 레벨을 통해서 그쵸? 거의 부스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박스 말고 또 이쪽에 옆쪽에 딜레이가 하나. 그러죠. 오,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저. 아유, 중요하죠. 오, 좋습니다. 페이저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이 만져줄 수가 있어요. 스피드도. 좋습니다. 플랜저. 오, 이거 밟아주면서 화면 꺼지고. 아예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톤을 만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세팅을 이렇게 해놨네요. 네, 이 그렇죠. 플랜저 같은 경우 밟으면 구동이 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멀티팩터를 다루는 최신식 멀티팩터를 다루는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구동이 되어 있고, 그래픽이 워낙에 뛰어나고 조작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작하면 됩니다. 눌러서 들어가도 다 되고 그리고 이 여기서 노브로도 해도 되고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운드 두 개만 들어봤는데도 이미 벌써 이 팬더의 제대로 된 클린 사운드와 맞아요. 그리고 5150 사운드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여기서 난 저거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리셋 투어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는 메뉴들을 보여주는 그런 맞아요. 메뉴판 같은 거기 때문에 프리셋을 초반에 한 30개만 돌려봐도 그 이펙터의 대충의 그 기조를 알 수 있단 그쵸.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쿼드 코어텍스 프리셋 투어 했을 때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무조건 확신이 드는 메뉴판이겠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쿼드 코어텍스의 대항마로서의 포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아직은 뭐 출시 뭐 직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팬더의 오리지널리티와 그런 빈티지 감성에 대한 그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그죠? 이 로고 때문에도 이게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벌써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주제보다 쿼드 코어텍스 VS 톤마스터 이런 지금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누가 군림할 것이냐라는 거 해외 포럼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지금 주제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사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공전할 것 같아요. 공전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가 렉탐 때도 말했는데, 만약에 그 아날로그 페달을 쓰지 않는 유저는 그 아날로그 페달 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페달이 진짜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코드 콜텍스랑 톤마스터 두 개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톤을 들어봤을 때 느꼈던 건데, 전혀 다른 느낌들이 많아서 두 개를 가지고 뭐 어떤 거는 조금 더 빈티지한 톤할 때는 내가 팬더 톤마스터, 더 확실하게 모던한 톤을 갈때 코드 콜텍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 또한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렉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로 좀 도전, 이제 더 많은 사운드를 좀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도 또 탐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톤마스터가 또 가지고 있는 또이 가능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도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맞아요. 은총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페달보드 하나 맘놓고 이제 맘먹고 제대로 잘리면 한 300만 원 들어요, 실제로. 그럼요. 근데 지금 더 이게 들어요, 더 300, 들어요. 300 언더거든요. 300 언더에다가 아마 쿼드 코어텍스하고 정확하게 같은 가격에 정말 딱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는 느낌으로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가능성이 그러다 있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쿼드에서 톤마스터로 갈아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쿼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톤마스터를 추가로 구매하는 기추죠. 사람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를 다 사도 500만 원 정도의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예 갖고 있는 페달들을 다 처분하고 두 개를 다 사면 빈티지, 그리고 뭐 굉장히 모던한 뭐든. 거에서부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두 개로 그냥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죠. 그런 사운드들이었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쿼드 코어텍스로 할수 있는 거 톤마스터로도 다 되고, 톤마스터로 하는 거 쿼드 코어텍스로 다 됩니다. 하지만 둘다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달라요. 그걸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걸 하기 위해 그냥 숨 쉬듯 해도 되는가, 그냥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나오는 그 특기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그게 진짜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간 예를 들면 미술로 치면 그뭐 수채화 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그 기억 안 나네요. 그 물감에서도 어째 수채화로 하는 게 있고, 뭐 유화도 유화.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에요. 유화냐 수채화냐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둘다 그림 잘 그리니까 상대방 것도 하려면 다할수할수 있거든. 있는데. 할수 있는데 내가 숨 쉬듯이 할수 있는 게 뭐냐, 요 차이를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네, 좋네요. 결국엔 조작은 요 정도였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운드들은 렉탐에서 또 추가로 장르별 레코딩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톤마스터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요톤두 개만으로도 어떤 악기인지 확실히 인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사실 저희는 기대가 돼요. 톤마스터와 쿼드 코어텍스의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박 터지는 싸움. 그죠. 네. 강 건너 물구경 네. 하듯이. 그러면 마지막엔 결국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누가 재빨리, 누가 더 탄탄하게 하느냐가 그렇습니다. 승자가 될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저희 뭐 개인적으로 코드 콜텍스 유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저들이 분명히 붙을 거예요. 그 클라우드에 누가 더 좋은 톤이 많이 올라오느냐에 그지. 따라서 또 이렇게 갈것 같으니까 그런 커뮤니티 대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좋은 악기가 여러 개 있으면 유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네,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멀티 이펙터, 네, 또 새로운 춘추전국 시대를 그죠.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그럼 은총 씨 지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지름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요거가 아까 형님 말한 그 춘추전국 시대를 빌려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 요즘 애들로 치면은 뭐 나루토랑 루피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약간 서로 이런. 다른 세계관의 최강자들. 뭐 물론 원펀맨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물론 거기에 또 최강자라면 결국 손오공이겠지만, 과연 나루토랑 루피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느낌이라서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 전 여기에 이어서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도 돼요. 왜냐 어차피 재밌는 싸움 구경이 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둘 다 좋은 악기라 뭐가 이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 둘 중에 뭘 선택하셔도 결국엔 후회는 없을 제품들이라 나한테 맞는 거를 그냥 잘 선택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다음번에 또 은총 씨와 재미있는 악기 사실 톱마스터랑 쿼드 코텍스 말고 다른 게 또 너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캠퍼가 빨리 그 다음 모델 어를 내거나 제가 사실 제가 이제 렉타면서 한번 우리끼리 있을 때 한번 예언을 한 적 있죠. 왠지 UAD에서 끝판 멀티를 뭐 하나 낼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페달을 만드는 거 보니 얘네들 기모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런 멀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든 나와주십시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 이펙터 삼국지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